수학에서 이 기초가 되는요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삼각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삼각함수 자체적인 문제는요 뭐 출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것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미적분학이다 보니까 미분이라든지 적분 쪽에 많이 이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자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삼각함수의 고등학교 체계에 있는 문제를 가져가지고 다 푸는 거는 그 말도 안 돼요. 시간도 낭비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삼각함수 이런 걸 가져가지고 이거 자체를 가져가지고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석책 봐서 문제 풀고 뭐 고등학교 무슨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고스란히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그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그 중학교 내용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만 써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각함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함수에 앞서서 이제 뭐냐면 이제 각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각도를 측정할 때 각도의 모든 수학입니다. 이게 이제 극좌표라든지 뭐 극좌표에 가면은요 이제 각도 해가지고 이제 정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시계 있잖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할 때는요 이렇게 측정할 때는 이것을 예 플러스라고 이렇게 측정할 때는 뭡니까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측정하면은 예 플러스 이렇게 측정하면 시계 방향으로 측정하면 뭡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나중에 선적분이라고도 있어요. 선적분이라고 그래가지고도 마찬가지 선적분 할 때도 보면요 이렇게 돌아갈 때는 플러스로 하고 이렇게 돌아갈 때는 뭡니까 마이너스라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각도를 있잖아 하는 것 중에서의 각도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보면요 60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요 몇 도 보니까 길이하고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로 환산된 각도 있잖아 그걸 라디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잠깐 보시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있잖아 반지름만큼 이렇게 가요. 호의 길이 이렇게 따라서 반지름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이 요것일 때 요만큼 가면은요 요 각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만약에 요것이 1cm고 1cm만큼 가요. 1cm일 때 만약에 원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때 1cm에서 1cm 갈 때 요 각도나 만약에 1m다. 1m의 반지름에 요렇게 되는 거에서 1m 갔을 때 그 각도는 항상 일정해. 우리가 각도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 되면 요것은 전부 다 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요. 요게 있잖아. 요렇게 되면 요게 있잖아. 요게 작아지는 건데 사실 각도 같은 거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얘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요. 이 각도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비 뭡니까? 이게 원둘레 있잖아. 비례 관계를 따져요. 그래서 둘레 길이 그러니까 원둘레 비례 관계를 따져 가지고 이제 길 중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시면 돼요. 라디안법 이렇게 하지 말고 길이로 환산된 각도라고 그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바퀴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뭐라고 그러나 이게 360도 이렇게 돌았다고 이렇게 해야지요. 돌았어요. 그러면 원둘레는 뭐가 돼요? 원둘레는 이것은 2πr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2πr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2πr. 파이는 3.14가 되는 거고 이겁니다. 그러면 360도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았을 때 2πr이라는 있잖아 원둘레하고 있잖아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비례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요거 있잖아 이거 반지름이 있잖아 요거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360도는 이게 1대 얼마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뭐 그것까지 그러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360도라는 것은 2파이 뭡니까? 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되게 돼요. 라디안. 그래서 라디안이란 말은 없애버리고 그냥요. 2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은 몇 도 60분법인데 이것은 길이로 환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얼마죠? 3.14니까 6. 얼마라는 길이의 뭐 비례관계를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60도는 2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그러니까 파이는 3.14예요. 그러니까 6. 얼마라는 길이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180도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파이. 뭐 라디안이란 말을 빼고 나서 이거 3.14에 얼마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파이가요 180도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90도다 이렇게 하죠. 원래 정확히 라디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는 90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모양들이 보시면 결국 뭡니까? 4분의 파이는 얼마냐? 이것은 45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3분의 파이는 얼마냐? 파이가요 180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약분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60도다. 그럼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는 이거 파이가 되니까 뭡니까? 3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파이 0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2분의 파이가 있죠. 2분의 파이가 이제 뭡니까? 이제 90도.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90도. 그 다음에는 뭡니까? 파이는 뭡니까? 180도. 그 다음에는 2분의 3파이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2분의 파이 갈 때마다 이제 90도니까 이거 3개니까 이건 뭡니까? 이것은 270도의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모양이 120도가 있는데 120도는 이것은 얼마요? 3분의 2파이 정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편입수학에서 이게요 그 뭐랄까요
시험이다 보니까요 딱딱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모양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파이란 것은 180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걸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무슨 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각도를 표현할 때요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파이가 들어가냐 그건 아닙니다. 이 파이라는 게 뭐냐면 3.14라는 있잖아요. 이거 무리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삼각함수 이제 배우게 되는데 코사인 만약에 파이다 이건 여러분이 이해가 해요. 아 코사인 파이는 뭔데 근데 코사인 만약에 2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 뭐야 이 코사인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나 했는데 있습니다. 파이가 3.14라는 길이인 것처럼 이것은 2에 해당되는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답이 코사인 2라는 답이 얼마든지 미적분학에서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2, 뭐 코사인 3, 코사인 이런 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많이 봤는데 어 코사인 이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 3.14라는 것을 3.14 얼마를 표현하다 보니까 파이로 표현하게 된 거고 이상 그 마찬가지로 길이가 2에 해당되는 길이가 있다는 게서 앞으로 코사인 2, 코사인 3, 탄젠트 뭐 3 이런 것들도 얼마인지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요제 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뭐냐면 피타고라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 피타고라 정리는 뭐 수학 공부를 있잖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바탕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삼각함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것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이야 수직. 수직에서 여기서 A고 요게 B고 이렇게 C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것은 피타고라 정리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A의 제곱은 요것은 B의 제곱 플러스 뭡니까 C의 제곱. 그래서 요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요건데요 이거 뭐 이게 반대로 갈 때도 있죠. B는 얼마냐 이렇게 되면 B는 얼마냐면 이것은 요것은 A의 제곱 마이너스 뭡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뭡니까 루트를 씌워서 항상 길이가 양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가 됩니다. 피타고라 정리가 굉장히 삼각함수에 있잖아 많이 있잖아 저기 뭐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돼. 그렇다고 해서 피타고라 정리 자체를 가지고 중학교 때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타고라 정리 이제 기억해 두시고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는데요. 삼각함수 정의를 가는데 이 삼각함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함수인데 삼각형을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것을 삼각함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정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요. 일단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삼각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인데 이 적분이라든지요, 뭐 내지는 역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것들 이제 그런 거 할 때 보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기가요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됐다고 합시다. 이게 각도 요것을 이제 각도를 잡는 거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세타 이래서요 각도 세타 뭐 60도 이러고도 좋고요 뭐 몇도 좋고 아니면 뭡니까 라디안 퍼 기로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요 SIN을 붙이죠 SIN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SIN 이렇게 SIN 그래서 SIN은 요것분에 이거로 정의해. 그러니까 각도 요거에 대해서 SIN을 붙인 것은 앞으로 요것분에 이거로 정의하자. 이것은 A분의 C라고 정의하자. 사인이 모양이 이렇게 필기체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필기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그다음에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입니다. 이 사인이란 말은요. 뭐 무슨 뭐 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렇게 파동치는 어떤 것을 번역을 하잖아. SIN인데 원래는 SIN인데 이것을 파동치는 모양을 SIN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코사인이란 말은요. 이 코라는 말은 뭐냐면은 코라는 말은요. 항상 같이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라는 말이 접두사예요. 영어에서 접두사. 접두사로서 같이 뭐 이렇게 해서 항상 뭐 같이 협동적으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 이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사인하고 코사인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사인과 항상 같이 다닌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을 했는데 이제는 이거죠. 요것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뭡니까? A분의 뭡니까? B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이 탄젠트란 말은요 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접한다. 그러니까 탄젠트 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접하고 있다. 그래서 접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이제 기울기의 개념을 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썸을 해내가지고 이것이 기울기하고 내지는 접선하고도 관계된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해는 거죠. 탄젠트는 뭡니까? 이렇게 필기체 이렇게 하니까 T가 이렇게 쓰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B분의 뭡니까? 이렇게 C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됐죠. 그래, 그러면 요거의 모양에서 이것은 물론 이것을 외워야죠. 정의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의 답이 역수가 있어요. 역함수가 아닙니다. 역함수는 이제 역삼각함수라고 해서 중요한 게 되죠. 역수인데요. 요게 숫자거든요. 이게 숫자입니다. 요거의 역수가 있는데 역수의 모양은 뭐예요? 역수의 모양은 이것은 코시퀀트 세타. 요거 역수입니다. 요것분의 1층 뭡니까? 요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삼각함수 있잖아. 처음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분의 이것은 사인. 그러니까 요것분의 이것은 역수. 그러니까 코시퀀트. 그 이것은 뭡니까? C분의 A. 그 다음에는
요거 역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트 세타는, 그러니까 시퀀트 세타는 뭡니까? 시퀀트 요거 역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요, 외국에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퀀트는 뭡니까? 요것분의 이것이 코사인이가 역수니까 뭡니까? 요것분의 이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B분의 뭡니까? A. 그 다음에는 코탄젠트 뭡니까? 세타. 이렇게. 코탄젠트. 이걸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시퀀트 해가지고 그냥 소리 나는데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코탄젠트라 소리 나는데 보통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죠. 코탄젠트는 뭡니까? 요것분의 요것이 탄젠트니까 역수예요. 요것분의 요것.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C분의 뭡니까? 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 요거를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는요, 요거를 주로 쓰고 사실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간혹 가다가 우리가요, 최종적인 표현을 할 때 보면 요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요걸 가지고 미적분에 활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적분학에서는 요거하고 요것이 항상 붙어 다녀요. 코라는 말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것이 붙어 다니고요. 붙어 다니고, 그 다음에는 요거하고, 탄젠트하고 시퀀트가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다음 강에서 이제 미분 들어가는데 이제 공식을 이제 점검하겠는데요. 본 들어가면서 점검하는데 가다 보면은 탄젠트하고 시퀀트가 미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미분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학 이후부터는 미분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있잖아요. 요거 붙어 다니고 요거 붙어 다니고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이 이제 붙어 다니는 모양하죠. 그래서 붙어 다니는 모양이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것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역수 관계 들어있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부터 아니고 요거하고 이것이 붙어 다니는 모양이다. 이겁니다. 이게 중학교 과정의 이제 삼각함수인데 중학교 과정의 삼각함수는요, 이게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아직은 이제 삼각함수란 말이 사실은요 들어온 게 아니죠. 함수란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삼각형을 가지고 정의된 어떤 뭐 기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뭐 크게 그냥 삼각함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 할 때도요, 물론 좀 미분적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됩니다만, 이게 여러분이 이거 이제 기초 강좌니까 기초 강좌 될 때도 그냥 뭐 a분의 c 이렇게 하지 말고 사인 하면 요것분의 이거, 아 역수는 요것분의 요거, 코사인 하면 요것분의 이거, 시퀀트는 요것분의 이거, 탄젠트는 요것분의 이거, 코탄젠트는 뭐 요것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삼각함수인데, 물론 이걸 가지고 숫자 연습은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서 A분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제는요, 이 움직여요. 함수로인데, 함수라는 게 뭐죠? 함수가 뭡니까? 요쪽에 있는 값들을 막 넣었을 때마다 여쪽에가 저도 변화되는 모양을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삼각함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게 움직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 XY 평면상에 있어요. XY 평면상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R인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이거 그냥 외워도 됩니다. 뭐 원리를 잠깐 얘기하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준축으로 봐요. 다른 축은 기준이 아닙니다. 나중에 극좌표에 가더라도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축, 즉 극좌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했을 때 요런 것을 이제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경 내지는 뭐 경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것이 이 원하고 만나는 있지 않습니까? 요 점에 대해서 보시면 요 길이는 항상 뭡니까? R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요 점이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요거는 가만히 있지만 뭐가 바뀌어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것은 XY 평면상이라면은 요것이 X좌표, Y좌표가 바뀌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요,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움직일 때마다 요거하고 요게 변하니까 요 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삼각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이제는 요것을 우리는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그러면은 세타에 대해서요, sin이라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sin이라.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sin을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분에 요거로 이제 정의를 해요. 그 작용하다 보니까 R분의 뭡니까? 요것이 뭐예요? Y가 되고 이게 X니까 Y좌표. 그래서 R분의 Y좌표.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코사인 같은 경우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뭡니까? 요것분의 요거에서 X좌표분의 Y좌표. 역수관계는 뭡니까? 아까처럼 있잖아요.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게 이거죠. 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요 자리가 움직일 때마다 아 이거는 가만히 있네요.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y값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함에 따라서 요것이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이거 아래 값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것이 변하니까 요것을 정의 구역으로 보고 요것을 뭡니까? 이게 제 종속변수의 값 하나를 봐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작용을 했다마다 요게 움직이는 변화다 보니까 함수의 모양이 만들어질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그림을 다 만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R은 고정이 됐고 Y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움직일 때마다 Y 변화가 되다 보니까 되는데, 마찬가지 코사인은 요것은 고정되고 요게 움직이다 보니까 괜찮은데, 탄젠트는요, 각도가 움직일 때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요, 어떤 이것은 뭐 어떤 공학적으로 어떤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단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공식에서 탄젠트의 값이 뭡니까? 코사인분의 뭡니까? 사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탄젠트가 나오는 거지, 이거 자체의 정의적인 의미는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요, 그림을 잠깐 그려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 탄젠트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모르는 상태라면 다른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역함수라든지 뭐 역상함수라든지 뭐 다른 거 뭐 라플라스 변화 이런 거 들어가더라든지 내지는 뭐 미분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프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부터 제가 그림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것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잠깐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외우라 이겁니다. 물론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에서 뭡니까? 탄젠트의 그래프를 잠깐, 그래서 나머지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각도가 있잖아, 움직일 때마다 하니까 각도가 움직이는 것을 이쪽에다가 잠깐 표현할게요. 이쪽에다가 표현하고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 요쪽에 요것이 움직이는, 그리고 나서 R분의 Y값인데 R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은 가만히 있으니까 Y값, 그러니까 요것의 움직이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 변하는 거. 그래서 요것이 사인이 여기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고 요거의 결과 SIN 세타 있잖아요. 요거의 값, 즉 요거의 값을 여기다가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각도가 움직일 때마다 R은 고정되어 있고 Y가 변하니까 각도가 줄어들면 뭐예요? R분의 Y, 각도가 줄어들면 R분의 Y, R분의 Y에다가 각도가 0도일 때는 얼마예요? 각도가 0도, 그러니까 여기가 0도면, 각도가 0도면 이거 R은, 네, R은 있는데 Y값이 얼마죠? 제로. 그러니까 제로다 보니까 이것도 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가 이제 커져가면, 각도가 커지면 R분의 Y, 각도가 R분의 Y, R분의 Y, R분의 Y잖아요. 각도가 커지니까 이제 뭡니까? R은 가만히 있는데 Y값 점점 커지죠. 커지는데 절대로 이 Y값은 R을 넘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데, 각도가 커지지만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커질 거죠. 커질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데 결국은 요거 뭡니까? Y값은 R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2를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즉 90도일 때 항상 뭡니까? 요 1의 모양이죠. 이렇게 모양입니다. 물론 이거 조금 이렇게 낮춰줘요. 2분의 파이가 이게 뭐예요? 3.14니까 뭡니까? 1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정사각형 모양이라 요쪽에 조금 더 이쪽에 와서요, 여기가 2분의 파에 가서 요거에 이렇게 된 모양,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이 되겠죠. y 콜에 x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있잖아요. 각도를 이제 멈추면 안 되고 각도가 90도를 지나면 r분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잡는, 그게 아니고요. 각도는 항상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분의 y 이렇게 잡는 거죠. 각도가 여기서 때 동경에 대해서 요거의 동경에 대해서 요것이 r이고 y는 이거니까, 그러니까 R분의 Y 이렇게 되니까 R분의 Y 이렇게 되니까 R분의 Y 이제는 뭡니까? 반대로 작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파이가 파이, 그러니까 다시 90도로 왔을 때는 점점 Y값 작아지네. 그래서 이 편입수학의 상하감수에 있잖아,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뭐 공업수학에서는 주기가 중요하고 뭐 저기 고등학교 순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중요합니다만, 편입에서 중요한 것은요, 90도 움직일 때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의 그래프에 뭡니까? 거꾸로 가는 모양이니까 뭡니까? 반대로 뭡니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은 뭡니까? 요걸 중심으로 대칭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칭이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3, 4분면에 왔을 때는 R분의 Y, 이렇게 했을 때는 R분의 Y니까, 그러니까 R분의 Y인데 R은 항상 양수지만 Y값이 음수로 오잖아요. 음수로 오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다시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 왔을 때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밑으로 와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요요 요 y값이 뭡니까?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1 마이너스인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대칭성인 그래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제가요, 본 있잖아요, 상하감수는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본 있잖아요, 진도에 들어가도 상하감수는 다시 한번 정해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도 한번 해두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도 움직일 때마다 뭐래요? 이게 대칭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90도입니다. 90도 항상 90도. 그래서 이것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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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죠?
2파이가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 되죠. 마찬가지로 각도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R분의 Y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거꾸로 가는 모양에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뭡니까? 90도 움직일 때마다 직선 가지는 거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파이의 모양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인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요? 어떤 파동의 모양을 가지고 이것을 영어로 하면 SIN이라고 이렇게 부르는가 봐요. 이렇게 뭐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사인의 가장 큰 값은 뭐죠? 1. 가장 작은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의 모양에서 1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값이 된다. 그래서 요거의 값은 2를 넘어갈 수 없고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있잖아요. 이제 역사함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요. 이거의 그래프는 함수가 맞아요. 함수.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는 모양을 보니까 이제는요. 요 자리를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 y코로 fx라고 쓰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우리는 sin은 어떤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x를 이제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그대로 x로 오는 겁니다. x로 나요. 그래서 x를 sin에 작용했을 때 나온 결과가 뭡니까? y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x라 놓고 요걸 이제 y로 놨을 때 x를 sin에 작용할 때마다 y값은 몇 개냐 이겁니다. x값 하나에서 y값은 하나. x값 하나에서 y값 하나. x값 하나에서 y값 하나. x값에서 y값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함수가 되는 거죠.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하나에 대해서 종속변수 y값이 하나가 되면 이것은 뭡니까? 함수가 되는 거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함수다. 근데 삼각함수에 나오다 보니까 삼각형에서 나오다 보니까 삼각함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sin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x 반대인데 뭐냐면은요. 반대로요. 반대로 역함수라는 게 있어요. 역함수. 역함수가 이제 뒷부분에 있잖아요. 지수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역함수가 있는데 이 역삼각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x의 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있는데 반대로 y값에 대해서 x값이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대1 함수가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있잖아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자체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나중에 여기서 따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면은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되면은 뭡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이제 주치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때 역함수 가서 잘 설명하기로 일단은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독립변수축 X축 여기 Y라면은 사인의 그래프는 Y코로 사인 X인데 90 원점을 통과하면서 뭡니까? 이것은 이거 원점을 통과하면서 90도면 대칭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했잖아. 그 대칭이 그래프가 되잖아. 이런 함수를 나중에 봅니다만 이제 기함수라고 그래요. 기함수. 기라는 말은 홀수함수죠. 홀수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항식 함수에서요. y코로 x라든지 3승, 5승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홀수함수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거잖아.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홀수란 뜻이에요. 홀수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뭡니까? 기함수라고 부르게 되죠. 우함수란 말도 있는데 이거 본 진도에 나가면 나와요. 적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함수란 말은 짝수란 말이에요. 2분이라고 그래 짝수인데 이것은 y코로 x의 제곱처럼요. 제곱, 4승, 뭐 0승 이런 것들 이렇게 괜찮아. 이거 짝수도 있잖아. 이런 함수는 전부가 y축을 중심으로 대칭 그래프가 돼가지고 우함수로 이렇게 풀게 되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보니까 아 이것은 기함수, 홀수함수로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는데 코사인의 그래프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생기면서 항상요 특징 있는 자리는 항상 뭐죠? 90도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는 0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 뭡니까? 꺾이면서 이겁니까? 요 점이 얼마죠? 마이너스 파이 여기는 여기는 파이 여기는 뭡니까?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90도 움직일 때마다 대칭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사인의 요 자리 마찬가지죠. 1 여기는 얼마죠?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사이만 움직이는 코사인의 값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사인 코사인 반드시 그래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탄젠트죠. 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서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루어지는데 이 탄젠트의 그래프의 모양은 이거죠.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90도에서는 값이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파이죠. 2분의 파이 파이 그래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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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건데 90도 움직일 때마다 항상 대칭성이에요. 90도 대칭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주로 요걸 가지고 장난합니다만 그래서 그 이 탄젠트의 그래프에서 기억해 줄 사항은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없어요. 기억할 사항은 이것은 2분의 파이 즉 90도일 때는 값이 없다는 것 증거입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것 값이 없다.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 즉 무한대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것은 무한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 꼭 기억해서 요거 세 가지 그래프는 앞으로 공업수학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있잖아 많이 하니까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그래프 자체를 가져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그래프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암기라기보다는
예, 이거를요, 자꾸 이게 보면서 있잖아요. 자꾸 보면서 이것은 암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요, 그 그래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거기서 만들어지는요, 이 공식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공식들을 있잖아요. 몇 가지를 잠깐 이제 볼게요. 보는데,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 이럴 때가 있어요.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먼저요, 이 부호가 있어요. 부호. 부호인데,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은 결국 y코로 만약에 사인 x인데, 만약에 여기가 120도다. 그럼 여기 100도니까 이제 90도지나 100도 아닙니까? 120도를 딱 넣는 순간에 y 값은 과연 부호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걸 확인하자거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해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각도가 막 크잖아요. 그럼 이거 그려놓고 나서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공식화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인의 이렇게 사인의 그래프가요, 아니 만약에 사인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거죠. 우리가 뭐 이거죠, 이게 r분의 y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각도를 딱 잡았는데 일사분면에 있다 이거, 그러면 r도 양수고 y도 양수잖아요, 사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r분의 y.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것은 r분의 y. 그러니까 각도가 있잖아, 이사분면에 있더라도 r이 양수고 y가 양수니까 각도가 이사분면에 있더라도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싹 보시면 1사분면도 플러스, 2사분면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이제는 3사분면에 왔을 때는 r분의 y죠. 근데 r은 양수지만 이게 음수잖아요. y 값이 양수, 음수니까. 그러니까 r은 양수인데 y가 음수니까 90도, 아니 그러니까 180도를 지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이것은 뭐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얼싸안코라고 외우죠. 얼싸안 뭡니까? 코. 그래서 얼싸안코, 얼싸, 사실 얼싸탕코입니다만, 그러니까 얼싸안코, 얼싸안코. 그래서 요 자리에 각도가 오면은 모든 삼각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역수는 부호 똑같이겠죠. 역수니까 분의 1이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 코시퀀트도 부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필요 없으니까 얼싸안코, 얼싸안코 해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 만약에 120도의 최종적인 값의 부호는 뭐냐, 부호, 아니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20도니까, 120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 100도 이거니까 얼싸, 사인의 부호는 뭐죠?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코사인, 만약에 마이너스 120도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것은 각도 자리예요. 우리는 y 값의 길이의 값을 이제 보는 건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요, 이건 똑같이 돼요. 코사인 같은 여기는 보세요. 마이너스 120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120도니까 이렇게, 각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00이니까 각도가 마이너스 이렇게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얼싸안코. 예. 탄젠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입니다만,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죠? 마이너스 얼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90도, 마이너스 12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는 뭡니까? 마이너스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싸안코, 얼싸안코. 그래서 얼싸안코, 얼싸안코. 뭐 이렇게. 얼싸안코 좋지요, 이거. 느낌이 좋습니다. 얼싸안코, 얼싸안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가 이게 시험이다. 예전에 삼각함수가요,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공학에서는 사실 뭐 30도, 45도 이런 것들은요, 근데 공학에서는 사실은 뭐 특수각이 아닌 겁니다만, 시험이다 보니까 30도, 45도, 60도에 대한요, 값을 계산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를 잘 해놨는데요, 보시면 요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제 정사각형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있잖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유도하면서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인 30도가 얼마냐 이제 근건데, 제가 잠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값이 나오는지 보려고 그래요. 얘가 2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서 보시면은 요 각도가 이제, 그러면 이것은 몇 도입니까? 이것은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30도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는 1이 되고,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죠? 이것은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30도는 얼마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뭡니까? 다시 2분의 1. 뭐 이러다 보니까 30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탄젠트는 뭡니까? 탄젠트는 요것분의 요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탄젠트 60도는 1분의 뭐 루트 3 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5도 같은 경우는요, 45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45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수직이야. 1, 1, 1,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 바로 45도죠.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여기는 얼마죠? 루트 2죠. 루트 2다 보니까 45도에 대해서는 뭡니까? 요것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되죠. 그래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도, 즉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인 30도는 얼마냐? 그럼 이것은 2분의, 여기는 2분의 루트 2, 내지는 뭐 루트 2분의 2 좋습니다. 이것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엇갈려요. 엇갈리니까 2분의 루트 3.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 탄젠트 점점 커지는 거니까 루트 3분의 2가 1.7 얼마죠?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 3의 모양이죠. 이게 바로 상함수의 특수각에 대한 있잖아. 기본적인 어떤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요, 역상함수가 되는데 사인 몇 도일 때 뭐 2분의 1이 되느냐. 이게 바로 역상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예,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있지 않은 분들은 빨리 외워가지고 이렇게 할수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특수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이 넘어서는 경우는 이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120도가 있잖아요. 120도 이렇게 있어요. 120도가 있으면은 120도의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120도 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면 모양이 사인 120도가 있으니까 120도가 있으면은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디냐, 어디예요 이게? 0도부터 90도까지 예각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얼마? 여기가 뭐 30도, 여기가 40,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120도는 뭐냐? 그럼 120도 이게 딱 자르는 거예요. 120도. 그러니까 120도는 뭐예요? 120도는 여기서 보니까 90도니까 이게 30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20도의 모양이 있는데 120도입니다. 그럼 120도 같은 경우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각에 대한 것을 다 외우고 있으면 그것을 벗어난 각도 있지 않습니까? 뭐 둔각이라든지 뭡니까? 음수의 각도는 전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상함수의 그래프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0도다. 120도 때 얼마냐? 이게 뭐니까? 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30도 이건데 여기가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뭡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되다 보니까 요거 30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60도가 있는 요거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 요거 높이가 같다 보니까 요것이 높이가 120도의 값이나 60도를 집어넣은 값이나 같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편입수학 같은 경우는요, 미적분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런요, 뭐 90도의 뭐 예각을 벗어난 어떤 그런 것은 그게 흔치가 않아요. 뭐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서 무슨 거 계산할 때 잠깐 쓰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각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탄젠트 만약에 30도가 얼마냐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뭐 0도부터 90도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뭐 이거 알고 있다고 합시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30도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0도니까 요거의 값은 얼마가 되냐 물어봤죠.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 30도를 가봐요. 30도. 30도 가면은 요거의 모양이 정해졌죠. 30도의 값이 여기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것이 바로 루트 3분의 1이니까 요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모양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 편입수학에서는 뭐 거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예각을 벗어나는 각도다 이럴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잠깐 이렇게 잘라보시죠. 그래서 대신에 요거의 값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모르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만 제일 중요한 이제는 공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정확히 우리가요 120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계산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90도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강의로 넘기려고 할게요. 먼저 이제는요, 요게 있어요. 이것이 미적분학 쪽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상하감수에 이렇게 정의를 있잖아요. 상하감수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가 R이고 요게 X고 요게 이제 Y잖아요. 이게 Y가 되다 보니까 사인 세타는 이게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이것은 R분의 X고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X분의 Y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식에서 보시면은요 나타나는데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는 요것분의 요거죠.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거다 보니까 요것분의 이거다 보니까 요거를요 똑같이 분자분모를 R로 나눠요. R분의 Y 뭡니까? R분의 X죠.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번분수라고 그래가지고요 A분의 B에다가 뭡니까? C분의 D가 있으면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 자리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이것은 안 되는 분들은 요거 나누기 요거 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빨리 계산해서 요거 곱해서 분모 자리에 요거 곱해서 뭡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보니까 R이 약분되는 거니까 똑같이 R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요게 뭐예요? 요게. 결국은 코사인이죠. 요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게 뭐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거 자체를 가지고 값을 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적분에서 탄젠트의 적분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단지 미분에서 미분하려 보니까 요게 좀 그렇다. 그렇다면 뭡니까? 요걸 가지고 미분한다지 뭐 그럴 때 좀 활용하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는 요. 그러면 이제 역수는 뭐예요? 코탄젠트 세타는 요게 역수니까 이것은 뭐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코탄젠트 요걸 이용할 때는 적분에서만. 그래서 인테그랄 만약에 코탄젠트를 적분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요게 고치니까 적분이 금방 된다. 값을 할 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아마 삼각함수 이제 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 볼까요?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해서 합쳐 보세요.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합치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요거이 r 제곱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r 제곱에다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통분되니까. 근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뭐예요? x 제곱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해서 1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결국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죠?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제곱을 쓸 때도요, 우리가요, 보통은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근데 이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 있지 않습니까? 함수, 어떤 함수가 있으면 요거의 전체 제곱의 기호를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요것은 여기의 제곱입니다. 여기의 제곱이면 이거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물론 마찬가지, 요것을 값을 있잖아, 계산할 때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 계산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미분 적분에서 활용이 된다. 잊지 마시고. 근데 마찬가지로요, 요거의 양변을 코사인적으로 나눠요. 코사인적으로 나눈다 보니까 요게 얼마죠? 1이죠. 1이고 1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 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 이크로 요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뭡니까? 시퀀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퀀트 제곱 세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크로 시퀀트 제곱입니다. 요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요, 이거보다 조금 덜하긴 합니다만 이거 사인적으로 나눈 경우가 있어요. 사인적으로 나누면 마찬가지 1 플러스 이것은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사인분의 1이니까 이것은 코시퀀트죠. 역수 이겁니다. 이게 모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학에서 여기서 출발하죠. 사인과 코사인 항상 붙어 다니고 탄젠트하고 시퀀트가 붙어 다니고 코탄젠트하고 코시퀀트가 항상 붙어 다니는 이제 관계를 유지한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여러분이 안 헤어지니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요. 고등학교 책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거기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퀀트 코탄젠트 코시퀀트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관련된 게 쌍곡선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쌍곡선 함수의 공식도요, 미분 공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삼각함수의 공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나중에 쌍곡선 함수가 들어가면은 뭡니까, 부호에만 살짝 차이가 생기는 모양. 그래서 요걸 외우시면은 쌍곡선 함수의 공식도 전부 처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요, 자 이번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요. 고등학교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대부분이 이겁니다. 사인 세타가 만약에 3분의 1이다. 그럴 때 보면은 뭡니까? 이것일 때요. 뭐, 시퀀트 세타가 얼마냐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거 하는데 사실 앞으로 요런 게 값을 계산할 때 여기다 활용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주치범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하감수가 아니라 역상감수를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1대1 함수가 돼. 그래서 이제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시퀀트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이럴 때는요, 중학교 과정의 상각함수를 이용하세요. 항상 그래서 뭡니까? 세타에 대해서 요거 세타를 딱 잡아요. 세타를 잡고 나서 3분의 1이니까 이거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1이니까 피타로 인해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루트 얼마죠? 루트 8이 되는 거죠. 8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이제 루트 씌운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퀀트는 뭐예요? 시퀀트는 요것분의 요것이 코사인이니까 시퀀트 역수니까 요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퀀트 세타는 얼마죠? 루트 8분의 얼마?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찬가지는요, 탄젠트 세타가 만약에 뭐 2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이게 중학교 과정의 상하감수를 이용하면 편함이라는 것들은 항상 어떤 상하감수의 값이 주어져서 나머지 상하감수 구할 때 항상 중학교 과정의 상하감수 플러스 마이너스 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미적 편입수학은요 항상요 주치범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값만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요 각도를 잡아요. 세타를 딱 잡고 나서 요게 뭡니까? 1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분의 2다. 그럼 여기는 루트 얼마냐? 이거의 제곱 합친 루트니까 루트 5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죠? 요것분의 이것이다. 이것이 얼마? 루트 5분의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면 무조건 여기가 세타가 벌이된 사람인데 이런 거 있어요. 사인 y가 만약에 x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코스 아니야 뭐
탄젠트 y는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럼 요 자리가 각도 자리예요. 맨날 각도 요 자리가 무조건요 x만 오거나 내지는요 세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요 자리가 y다. 그럼 마찬가지로 각도 자리가 이 자리가 각도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y라는 자리다. 그럼 이것은 1분의 x다. 그럼 여기는 1분의 x다. 사인의 정의니까 사인의 요것뿐의 요것이다. 그럼 여기는 뭐냐?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루트 얼마죠? 1 마이너스 얼마?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탄젠트 y니까 요거에 대해서 탄젠트 값은 요것뿐의 이것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다? x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잘 안 된다고 탁구 들어가지 마시고 요거 있잖아 한 3개 정도만 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함수의 값을 계산하거나 내지는 뭐 적분 있잖아 최종적인 뭐 마무리 있잖아요 그 부정적분의 마무리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상각함수는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